유지하는 확률이 0.2%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평생 할수 없는 방법을 선택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일 4시간씩 운동 평생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운동선수예요? 안 되죠. 그리고 매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만 먹고 살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스님입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생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요. 여러분, 100일 동안은 사람들 만나는 거 포기하고 다이어트 할수 있는데 사람 안 만날 거예요? 명절 안 지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년 추석과 설날과 여름 휴가와 그다음에 발렌타인데이, 그다음에 12월 31일 연말,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피하실 겁니까? 그때 즐기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때 평생 할수 있는 다이어트법을 성공하시면 돼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 명절, 크리스마스, 연휴 다 합쳐도 20%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80% 잘하고 20% 못해도 뺄수 있고 유지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좀 넓게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막 급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미리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년 365일 사람 만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날이 매일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PD님이, 우리 다음 주에 밥 먹을래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일 전부터 조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해서 한 1, 2kg 빼놓으세요. 여러분 하루에 1, 2kg가 찌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간헐적 단식하거나 저희 회원님들한테 꼭 말하는 게 있어요. 먹고 싶으면 정해놓고 먹어라. 그러면 실수를 안 하는데 먹지 말아야 될때 먹으면 그게 연결되는 실수가 돼요. 여러분, 실패랑 실수는 완전 달라요. 실패는요, 여러분이 넘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걸 실패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이 넘어졌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으세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가 잦아지면 실패를 안 해요. 근데 크게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 정해놓으세요. 나는 빵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래, 내가 일요일 날몇 시에 무얼 먹을 거라 정하고 그날 먹으세요.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먹지 말아야 될때 먹지 마세요.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먹으라고요. 다이어트는 정확하게 목적의식이 필요하고요. 정확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만은 수면 부족, 그 다음에 물 부족, 그 다음에 영양 결핍,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영양소 결핍이라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놀드 5대 수칙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물이에요, 물. 왜냐면 우리 몸의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배고픔 호르몬인 렙틴이 있잖아요. 렙틴에서 나오는 그렐린은요, 그 그렐린이 단지 배고프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목이 마르다고 신호를 주는데 배고픔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나면 물이 안 들어오면 또 배고픔 신호가 나오겠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몸이 차면 좋겠다. 차는요, 부동액이 없으면 분홍액이 들어오고, 와이퍼액이 없으면 와이퍼가 들어오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 등이 들어오는데, 우리 몸은 무조건 배고픔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잠이 모자라도 배고픔으로 느껴지는 거? 여러분, 그런 날 없으세요? 잠못 자는 날단거 엄청 많이 땡기는 거?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매일 폭식할 때 인스타에 아예 저는 영상을 찍어서 오늘 먹습니다 오는데, 그날은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일 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 두 번째, 잠. 세 번째, 음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 지키고, 네 번째가 운동이고, 다섯 번째, 보충제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내가 밖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이 결핍되면 그때 보충제 꼭 챙겨 먹으세요. 그렇게 그 다섯 가지를 챙기면 여러분들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잠이 부족해도 사람이 배고프단 말이에요. 꼭 지켜주시죠. 아놀드 5대 수칙. 일단은요, 하루 먼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토일 중에 하루를 건너서 어떻게 36년, 37년, 40년, 50년 동안 하루에 세끼네끼 다섯 끼 먹은 사람이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간헐적 단식 성공하게 잘안 돼요. 여러분 잘안 돼요.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그럼 내가 세끼 먹은 걸 주기로 들어보고 어떤 날 토요일은 한 끼만 먹어보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불금을 보내서 미치도록 먹었다 그러면 그날은
아예 물만 마시고 한 끼를 하루를 건너뛰어보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정말 명언입니다. 여러분, 간헐적 단식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요,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하루 하다가 실패하고 했는데 쭉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되니까 끝까지 해보십시오. 쉽게 간헐적 단식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사이 비법이라고 하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을 하는데, 먼저 단백질과 지방을 사사를 드세요. 그리고 20%를 탄수화물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곡물 따지고 채소 따지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20%는 그냥 드셔도 돼요. 그 대신 처음엔 그렇게 하시다가 좋은 탄수화물이나 좋은 채소 쪽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죽기 살기로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오래 해야 되니까 사사 이전법, 탄수화물 지방을 사사 드시고 탄수화물은 20kg, 단백질 지방을 사사 드시고 탄수화물 2로 해서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해서 고기를 먹으면요, 지방이 충분히 있는 족발, 보쌈, 곱창, 삼겹살을 드시면 5대5가 될 거예요. 지방하고 탄수화물이 사사되고, 탄수화물 20%는 그냥 여러분이 먹는 공깃밥 한 공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깃밥 한 공기 칼로리가 350 정도 되니까 그만큼 빵으로 드시든지 면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이 보면 계란. 계란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두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생선 괜찮아요. 그리고 고기 종류는 다 괜찮으니까 지방을 억지로 막 40%를 맞추기 위해서, 살을 맞추기 위해서 버터를 먹거나 삼겹살 기름을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방송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 느껴서 못 먹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왕 먹을 거면 닭가슴살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닭 껍질 드시고 닭 다리 드시고 그냥 지방이 조금 있는 고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요, 공복 시에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수치를 훨씬 높여준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단식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팁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12시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음식을 못 먹죠. 근데 12시간 안에요, 운동을 해주면 단식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이 늘어져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오토파지라는 게 있거든요. 오토파지 들어보셨나요? 오토파지는 내 몸에 쌓인 병든 단백질이라든지 병들어 있는 세포를요, 내 몸이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 왔는데 추운데 집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석탄이나 연탄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버려진 그 가구를 뜯어서 불을 떼는 걸, 그걸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내 몸이 깨끗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오토파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건데, 그 오토파지 시간이 운동을 하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2시간이나 14시간의 운동을 하면 16시간 됐다고 생각하고 밥을 먹는 경우도 의외로 있으니까, 그래서 공복 시에 운동을 하면 여러분이 단식 시간을 늘려주니까 좋은 팁 드렸죠. 꼭 따라해 보십시오.